예, 안녕하세요. 신사업 추진팀 이창원 대리입니다. 오늘은 8월, 9월, 10월 사람들이 여행을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심 우리가 이번 분기에 여행 업종에 대한 실적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내심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쪽을 잠깐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전통적으로 휴가철입니다. 8월 첫 주, 둘째 주 해외로 사람들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이 또 추석이 있었는데 추석이 꽤나 많이 길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10월, 예, 지난주였죠. 징검다리 휴가가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휴가를 썼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쓰고 뭘 했을까? 거의 대다수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실은 공항이 있는 곳인데 저희가 주차를 하는 곳에 주차장은 뭐 많차고요. 비행기가 오고 가는 곳도 하루에 몇 대가 보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나갔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게 올해 8월, 9월, 10월이 아니었나 그리 보여집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8월 기준으로 국제선 여객이 2019년 8월 제외하고요. 개항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비행기도 많이 떴고 사람들도 많이 나갔다고 하는 것이고요. 9월 또한 국제 여객의 수송 증가율은 20% 이상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뭐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동남아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멀리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FSC 그리고 조금 가까이 가는 곳은 가까이 가시는 분들은 LCC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올해 FSC 같은 경우에는 여객 수송의 회복률이 101% 정도까지 나왔고요. LCC 같은 경우에는 103에서 146% 수준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CC는 특히 진해역 같은 경우에는 운항이나 수송객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선 같은 경우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해외 출국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코로나였죠. 이때는 뭐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또 내년에는 이렇게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역별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본이 우선 31%로 가장 높습니다. 저도 주위에 우선 해외 간다 하면은 사람들이 일본을 먼저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주차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일본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 다음이 베트남, 태국, 미국, 필리핀, 중국 이런 순으로 해외에 출국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8월 기준으로 국제 여객 수송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항공 화물 수송은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핵심이 되는 건 중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 여행을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해외를 나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싫어하는데 의외로 중국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젊은 층은 잘 안 갑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해외 나가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 우선은 가까이 있고 나름대로 비용도 조금 중국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게 많이 나가신 덕분에 중국 여객 수송 실적이 100만 명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여기예요. 그렇다면 결국 젊은 층보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국면에 맞추어서 한 50대, 60대 분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한편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밖으로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여객 수송 실적도 이리 좋아진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덕분에 우리가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주가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꽤나 크죠. 대표적으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우선은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물론 뭐 LCC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최근에 상당 부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고정 비용이 늘어나서 실적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은 있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주된 변수죠. 출국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는 가운데 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아쉬운 게 지금 여행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업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뭐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으로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해외 출국자 수가 많아지면은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닌 모습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뭐잘 나가진 않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하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패키지로 안 갑니다. 거의 다 자유여행이라고 하죠. 자기들이 다 알아보고 비용 다 확인해보고 그런 시대가 충분히 되었고 그런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사실 꽤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난 7월, 8월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하나가 있었죠. 그 티맵 사태. 거기에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 이게 일본에 대한 출국 수요를 꽤나 많이 감소시키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외 출국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일본인데 여기에서 우선은 타격을 받다 보니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전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 투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감소한 127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 정도 감소한 13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기간, 이제 10월 연휴는 끝났고, 이제 11월, 12월, 사실상 여행 성수기는 아니죠. 그렇다면 단기간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현재 시점에서는 꽤나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록 해외 출국자도 많아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행 업종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하나를 더 살펴보면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키지 여행이 가장 많은 게 동남아입니다. 동남아가 많은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잘 알고 있는 곳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기업을 토대로 이렇게 가는 비중이 많이 높지만 아쉽게 ASP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턴을 하기에는 단기간은 조금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